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뜨겁고 강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무뎌지고 느슨해진 마음, 우리의 썩어질 것들을 탐하는 욕망 속에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아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멈춰버린 일상에서 이제 저녁에는 울림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응답의 손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누구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는 사회를 이루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하시고 국민의 행복과 자유와 번영이 보장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는 국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광림재단이 산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썩음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파수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광로와 같이 광림의 모든 속회와 선교회가 뜨겁게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임원들 하나님 주신 사명의 핏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열악하신 비전에 따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헌신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요람인 교회 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청년 선교국과 청장년부가 감사치 않냐고 이기적이고 음란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며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림의 재단을 통해 이루어가는 전 세계 비전센터가 온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봉헌되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거장으로 세워주신 감독님, 영적인 체력과 갑절의 영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꿈꾸셨던 모든 선교의 비전들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를 발걸음과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를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눈물과 이끄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르며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와 앙상블의 찬양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정성된 마음으로 제단을 장식하는 신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모든 해외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와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 마음으로 예배한 이들의 자리에도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앙상블의 귀한 찬양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슈지만 멀리만 느껴지는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전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개화기 초기에 몇몇의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조선 땅에 왔지만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해될 당시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층은 어렵고 힘이 든 서민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시에 사무라이라 불리우는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제약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의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지 못한 이유라고 선교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라면 일본의 전통적인 무사계급으로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무인은 다름이 아닌 노일전쟁의 영웅이었던 노기 다이쇼입니다. 노기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노기 대장을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천황이었던 메이지 천황이 사망하는 그날에 그는 부인과 함께 할복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일전쟁에서 승리는 했으나 3만 명이라고는 엄청난 희생자를 냈을 그때 천황에게 승리를 보고하는 날 노기 대장은 천황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메이지 천황은 노기의 눈물이 할복 자살할 결심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이 노기 대장에게 엄하게 명합니다. 그대는 내가 살아있는 한 목숨을 끊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천황의 말에 노기는 죽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천황이 죽자 더 살아야 할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한 그는 부인과 함께 할복 자살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일본의 사람들이 이 노기 셔다이를 가리켜서 마지막 사무라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주인을 위한 충성 그리고 주인과 함께 생명을 다한 삶, 인간에 대한 의리와 충성, 여러 가지 많은 해석과 이야기가 있고 역사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라 사료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됨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사람다움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하겠지만 몇 가지로 나누어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 동물적 욕구와 인간의 이성이 대립할 때에 동물적 욕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됨의 가치가 있습니다. 동물적 욕망에 이끌려 먹고 있고 자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동물적 욕구를 극복하고 이성적으로 사느냐, 감정보다 느낌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사느냐, 이게 사람됨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한가에 따라서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은 언제나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이기적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그러게 나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섬길 줄 아는 타자적인 삶, 여기에 사람이 사람됨의 가치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계를 끊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붙들어 있는 동안에는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지난 날은 잊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과거 자체는 잊어서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존재 양태의 삶을 가지고 과거의 것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타의적인 선택이냐.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선택을 이끌려가는 인생, 그 인생은 노예적인 것이요 마지못해 하는 삶일 겁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지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겁니다. 현재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것, 지금의 삶의 정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의 것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지향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인생, 바로 여기에 사람이 사람됨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엄숙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결단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흉년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성도들에게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십사 하여 구제연금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바울은 저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살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무엇보다도 열정을 바쳐서 땀 흘려 세웠던 저 복음을 전했던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 밀레다란 섬에서 불러 지난 난들을 고백하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장로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작별을 구합니다. 그게 오늘 작별의 인사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고록이라든지 또는 자서전이라는 것을 씁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기도 하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 주의 사명을 마치려 한 자의 고백, 우리의 진한 감동과 더불어 귀한 영적인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끝자락에서 어떤 말로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 자리에, 마지막 삶의 피리어드를 끊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여정을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순간순간의 삶이 모여서 일생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마치는 그때에 그 사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명을 마치는 그때에 우리의 말, 우리의 인생은 어떤 말로 표현하고 얘기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오늘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바울의 전생애가 녹아져 있는,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란 말,
원문을 보면 포피누아티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니 저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서부터 내 인생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매여서 성령으로부터 이끌려 살았던 삶, 지금도 성령에 매여 산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포로 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가라는 대로 가고 성령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성령이 전할 때 전했으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고 복음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떨림도 있었고 인간적인 고뇌에 빠졌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 때에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생명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력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력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포로되어 사는 인생, 자신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나눌 때에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려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의 가치관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고 많은 교훈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겠다는 사람, 엄밀한 말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무리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이뤄보겠다는 사람, 아마도 성령이 충만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웠던 사람들, 저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이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진정한 의미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중생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고백되어지는 삶,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보다 다가올 미래의 것들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사람, 다른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새로워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삶의 주인 삼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읽어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계하시는 사람은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변화시키는 능력을 성령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하게끔 하시며 잘못된 일에 대하여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잘못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강박했던 심령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어 지난 일에 대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 또 하나 있다가 한다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식의 영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신 일을 성령께서는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음성이 들려지게 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가고 그로 인하여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이 매어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령에 철저히 이끌려 살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행했던 선교의 귀한 사업을 뜰을 줬고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바울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노라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느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소문들을 결박과 완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매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걸음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감은 환란이 길이요 감은 결박의 길인데 아니 꼭 가야만 한다면 성령께서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을 만날지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지만은 바울은 비록 그 길이 환난과 결박의 길이랄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성령이 이끈대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에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신과 더불어 그날이 고난과 환란의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위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 사는 인생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듣고 내 삶에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고 그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삶. 여러분의 비문에는 어떤 것을 쓰실까요? 두 번째는 오늘 주어진 사명의 최선을 경주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합니다. 오늘 20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련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위대인과 할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지난날 자신의 복음의 전도의 시간들을 회고하며 하는 말씀이지만 이 귀한 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아직도 이 사명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았던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모든 것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나의 삶, 지금도 아직도 이 사명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무신 이 사명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일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우리에게 원하신 일들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일에 예비해 주신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에 가까울지록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저 세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이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내일, 아니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일에 대해 예비해 주시고 약속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시려면 참 좋으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다가온 미래에 대하여, 아니 장차 일어난 일, 저 영원한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다 바로 내 앞에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6장 3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의 문제에 대하여 저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천사람처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유한적인 한계. 또 한쪽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것. 또 한쪽으로 한다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만난다는 것. 여기에 예외인 분 계세요? 이거 외에는 그 누구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미래에 대한 지식은 전부가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가리킨 주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되는 것에 첫 번째로 삼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럴 때에 뒤에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역사.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뜻, 지금의 이 현재의 뜻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요.
고난 가운데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 역경 가운데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이럴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나라를 정북방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주신 이 사명, 나이가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겸손으로 참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증거한 것처럼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나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그것이 곤고함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자로 삼은 이 사명, 내가 결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면 열심히 살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전하는 이 사명을 쉬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최선을 다하여 지금의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바울이 한 고백. 하나님은 이 고백 속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끝으로,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마무리를, 마지막을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라는 이 말에는 두 개의 부정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우리 다 사명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신에게 부여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결단의 고백.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지막이 중요합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지만 시작만 한다고 해서 결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쭉 읽는 말씀 가운데 순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순교자를 묻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한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작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신, 어떻게 마무리 헌신은 어떤 인생의 마무리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죽음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그 어떤 사람이 거절하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 보면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전화로만 심방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도 살아나신 거예요. 누가 죽음을 부정해요? 죽음의 시간 앞에 그 어떤 사람이 내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24절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않으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지막에 뭐 생명까지라도 바치죠. 이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가리니더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빌라도의 조롱과 힐난과 조소, 저 가야바의 같지 않은 엄중한 경고와 질책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뭐예요? 생명을 내어 바치잖아요. 뭘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요. 교육학자인 휴브노라고 하는 닥터 휴브노가 쓴 책 가운데 교육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ity and Education이라는 책을 보면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귀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의무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의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자비하심,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의무라는 겁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릅니다. 건강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일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 주셨습니까? 그 은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나 저런 것을 보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런 사태 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밝히 알고 기도하며 돌이키며 깨닫기 위한 자,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어떤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바울은 생명까지, 마지막에는 독일이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생활했던 영국군 장교 유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보네포 목사님이 아침 예배를 마치기 전 독일의 군인들이 돌아와 보네포 목사 보고 나오라 합니다. 보네포는 아무런 말 없이 독일군을 따라 나섭니다. 독일군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네포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압니다. 독일군을 따라 나서는 보네포 목사님을 향하여 함께 있었던 영국군 장교가,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자 보네포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This is the end for me, but it is the beginning of my life. 끝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한 해가 벌써 가을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한 해의 종착점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해만입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종착점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귀한 단어를 전해줍니다. 하나는 순교요, 어떻게 죽었느냐. 하나는 충성이요, 어떻게 마쳤느냐. 순교는 끝을 말하는 것이요, 충성은 마지막 때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결과가 뭘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라도 다 주를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